석사님 들리는 얘기에 지금 뭐 섭외가 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 어디죠? 지석진 오빠요? 야, 지석진 오빠 오면 안겨야지. 아, 난 석진 오빠 오면 안겨야지. 우리 귀염둥이 석진이 오빠? 아, 네, 나요. 아, 네, 나요. 너를 그리고 그리워한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아, 꼴보기 싫어. 그저 멀리서만. 아, 네, 나 이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저한테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저 두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보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뭐 또 두 분을 추천해서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니고 야, 네가 그럴 급이 아니야. 너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진짜. 야 이제 형이 오라고 해서 가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야. 속 시원해. 속 시원해. 아마 우리가 오늘 녹화하면서 되게 웃길 거예요. 뭐 왜요? 근데 왜? 시청률은 좀 떨어질 거예요. 왜? 아니 그게 있어요. 왜? 시청률은 좀 떨어질 거예요. 왜? 아니 그게 있어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니 우리가 야, 나 요즘 나가면 올라 시청률이. 그러니까 나가. 나가면 올라. 아니 그리고 너 오해하지 마. 나가면 올라. 아 쉽지 않네. 근데 진짜. 짜장면 I love you so much 짜장면. 근데 이거는 있어. 있다고요? 이건 있어요. 냉짜장?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냉짜장이 있다고? 아니, 뭔가 냉짬뽕은 괜찮을 것 같은데 냉짜장. 아 냉짬뽕은 있죠. 냉짬뽕 있어요. 냉짜장은 저거 왜냐면 짜장이라는 게 기름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냉짜장 만들면 기름이 떠. 어땠니? 아 좋았어, 좋았어. 굉장히 좋은 있어 보였어요. 그 국물짜장 있는 거 알죠? 아 국물짜장 맛없겠는데. 아니 저 죄송한데 저기 지석씨 여기 지금 메뉴 주문 받는 데가 아니에요. 국물짜장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상하든 말든. 아 이상하잖아요 국물이 많으면. 자 일단 뭐 저희가 직접 첫 번째 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갑시다. 여기 더워. 잠깐만 야 에어컨 틀었는데 이렇게 야 에어컨 좀 세게 틀어봐. 세게 틀었어요. 아 잠깐만 야이씨 아 엉터를 37도야 이게 37도인데 엉터를 아 엉터를 계속 틀어왔는데 아 뜨거워 어제 야. 어제 형님 토크가 뜨거우시더라고 형님 토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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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거의 엄청 신기해 저기 있다고 Unreroute the rivers let the damned water beep. There's some people down the way that's thirsty. So let the liquid spirit free. 이게 비주얼이 이거 팥빙수인데? 두유 냄새 나 두유 냄새. 일단 국물부터 먹어봐야 되나? 맛있어서 신기해. 나도 김치에다 싸서 한번 먹어볼게. 아 근데 이게 맛있는데? 이거 진짜 제대로다. 이게 왜냐면 콩국수는 껄쭉해야 되거든. 어? 와 이거 국물이 하나도 없네 이거 봐. 와 국물이 하나도 없어 완전 이거 봐. 와 국물이 하나도 없어 완전. 와 껄쭉하니 이거. 저 사장님 저 콩국수 국물 좀 주실래요? 뭐? 어? 뭐? 어? 아니 콩국수 국물이 이렇다고? 야 이거 가짜 같은데? 야 콩국수 국물을 추가했는데 이래? 아 이게 말이 돼? 아 이게 말? 두부야 뭐야 이거? 저 봤죠? 저렇게 하여튼 음식 먹으면서 타박을 음식 타박을 너무해 너무. 이게 말이 돼? 이게 팥이 이게 급하게 먼저 산 팥이야. 형 먼저 나가서 맛 없으면 저 차에 계세요. 저 형 자꾸 여기 사장님이 해주신 음식 가지고 우린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형.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적당하게 해야지.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나. 아니 처음엔 너무 맛있었는데 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맛있니? 이러는데 이게 맛이 있나 없나? 맛있니? 맛있어요. 아니 이게 나 솔직히 처음에 떴을 땐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맛있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약간 질리는? 그만 드세요, 오빠. 맛없으면. 아니, 맛없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진물 나오면. 야, 맛없다는 게 아니야, 김기씨야.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석준 오빠 다 먹었어요. 나 진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절에서 주변으로부터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맛없다 그러고 다 먹는 스타일 있죠? 아, 이거 이상해, 진짜. 이게 가짜 같아. 여기는 힌트를 꼭 봐야 될 것 같아. 자, 게임 한번 해볼까?
저희 식스엔 오셨으니까 식스엔 제일 대표적인 게임 한번 할까요? 그래요, 그래요. 장르 삼행시로 할게요, 장르 삼행시. 아, 삼행시 좋아하지. 하! 추워. 좋아, 좋아. 잘하네. 뭐? 모가지가 꺾일 것 같아. 모가지. 꺾일 것 같아. 네가 내 모가지를 꺾었어? 네가 내 모가지를 꺾었어? 네가 내 모가지를 꺾었어? 맹구야? 아니야. 네가 내 모가지를 연기한다, 연기. 네가 내 모가지를 꺾어? 어디를 보고 가? 가. 3, 2, 2. 카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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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카스린! 아니 왜? 나도 유명하겠네. 아 이걸 못하나? 해봐요. 우리 마지막이 중요하다. 야 우리 한번 하자. 네네. 이번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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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내가 먼저 해? 형 먼저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공포. 공포. 깐풍기. 깐! 어렵다. 상혁아 너부터 해, 너부터 해. 연기 들어가고 있는데. 연기 들어가고 있는데. 연기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 분위기 확 다운되잖아. 확 지금 연기 들어가고 상혁아 너부 해, 너부터 해. 새로운 거야, 새로운. 자, 갑니다. 멜로, 멜로. 콩국수, 콩. 콩. 콩닭, 콩닭. 깜짝이야. 내 가슴을 일렁이게 만드는 그 콩닭, 콩닭. 깜짝이야. 내 가슴을 일렁이게 만드는 그 국. 국수와 한사발 시원하게 들이키니까 땀도 좀 나고 옷을 한번 벗어볼까? 벗어볼까? 수. 왜 그래? 이 수제비를 떠줘 나를 수제비를 떠줘 나를 수제비를 떠줘 나를 야야야 뭐 너무 어려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나를 수제비를 떠달라고 어? 그런데 왜냐면 아니 지금 미주가 속이 안 좋대 아 너무 야해 오빠 시원한 헛기수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아, 와 주제 된다 감사합니다. 헛개수 맛이 막 많이 나지 않네. 강렬하진 않네요. 근데 저기 저, 죄송한데요. 저 저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만 준 거예요? 아니요. 오빠만 안 줬어요. 저는 알아요. 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이미주가 제일 실망하는 게스트가 지석진 형하고 조수. 아, 왜 그래요? 석진 오빠 저 보고 싶었죠? 저 보고 싶었죠? 대답이 없어. 진짜야! 진짜야! 진짜 개. 진짜야! 진짜 개그 활용이네. 야, 내가 왜 싫어? 싫어. 진짜래. 무슨 게스트가 이렇게 신비감이 없냐. 빨리 불러. 제가 얘기하지만 요즘 석진이 형이 여기저기서 되게 찾는 데가 많다니까. 누가요? 결론적으로 여기저기서 찾는 데가 많은 건 좋은데 왜 우리까지 찾아. 아직 그니까. 오늘 런닝맨 안 해요? 언제요? 월요일이요. 월요일이요. 런닝맨 촬영하시지. 야 런닝맨 재석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런닝맨을 촬영하냐? 재석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런닝맨을 촬영하냐? 오케이. 맞네. 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아이고. 아 제림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제림이구나. 애쉬 일로 오세요. 아, 몰랐어. 아니 같이 있지 않았어? 아 제림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왜 몰라? 제림이야? 그거 무슨 얘기야? 아니, 안에서 토크를 좀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라니요? 이해를 죄송해요. 이 친구라니. 아니 뭐 연예계 후배면 이 친구죠. 뭐가 예. 후배야? 이혜리 왜 후배예요? 아 후배죠. 직계 내가. 후배가 아니잖아. 아 직계 후배 아니라 지호랑 영화 찍고 그랬잖아요. 석진 씨, 바람이 내 후배인 거 알죠? 아유 후배는 뭐 여기가 그거 따십니까? 아니 나보다 늦게 들어왔죠. 너 나 근데 내가 동네 후배잖아. 아니 너. 나보다 늦게. 근데 우리 저기 지석삼 씨도 우리 그 요즘 제1의 전성기
제인 맞잖아요. 제2야. 제2죠. 아, 미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이틀 쉬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입니다. 아, 빨리 요 그 거품이 좀 빠져야 되는데. 오빠 거품이요? 예, 내 거품이. 아. 살짝 거품이 들어가 있어요. 거품이 빠질만도 한데. 좀. 근데 그 정도 인기는 아니잖아요. 뭐, 남들이 보기에 뭐 거품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지금 인기는. 네, 그런 아니에요. 이 말은 왜냐면 네, 반박을 못 하겠어. 아니,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인기는 아니야. 그냥 뭐 좀 찾을 뿐이지. 잠 못 드는 이들을 위한 수면의 과학. 오, 그렇죠. 잘했어. 잘 읽었어. 요즘 실제로 그 잠 때문에 9시간 잤습니다. 예? 9시간 잤어요. 9시간 잤어. 예. 9시간? 어, 더 좀 주무시고 오시지. 9시간 잤어. 9시간 잤어. 예. 코가 뚱뚱해졌어. 네, 약간. 형, 코가 붓기가 좀 아직 아파졌습니다. 예. 아니면은 이게 잠을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형수가 얄미워가지고 뒤꿈치로 밟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넘버 2. 잠을 잘 수 있는 식당이 있다. 숙면을 유도하. 예? 숙면 식당?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그렇지 않아요? 식당의 생명은요 회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잠을 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 많은 시에. 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상추 먹으면 약간 졸리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 걸로 뭐 식당을 할 수 있지. 오마이갓 스파이야. 아 맞다, 스파이야. 아, 스파이 있지. 스파이가 있어? 네. 아니면, 스파이 있어요. 아니, 오빠. 설마 석진 오빠 스파이 아니야? 나 스파이 몰라. 모르는데? 웃기고 있네. 오빠가 스파이지. 오빠 스파이야. 스파이야. 왜 모르세요? 스파이의 존재를. 이것도 얼굴 빨개지네. 나 의심해. 잡았다. 나 의심해. 잡았어. 잡았다. 나 의심해. 아니, 잡았어. 스파이 있어? 아니, 석진이 형. 아니, 잡았다. 네, 잡았어. 지금 러닝 PD였잖아요. 예. 네. 네. 무조건 안 하겠다 그랬어. 나 그냥 편하게 그냥 왔다. 그냥 왜? 가겠다. 왜 갑자기 또 설치지? 아니, 설치긴. 야, 설치긴 내가. 야, 오프닝 때부터 계속 설치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형은 잘 모르는데, 그, 이렇게 스파이 같은 거 막으면 하는 동작이 있어요. 뭔데? 불안해. 아, 네. 석진이 형 약간 이런 게 생기셨다. 석진이 형이 당황할 때. 석진이 형이 당황할 때. 여러분 진짜 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스파이가 지금 웃고 있다니까. 자, 여기서 할 게임은 말조심 3초 게임입니다. 말조심해야 되는구나.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여자 여자. 3, 피 유재석 오나라. 오나라 때. 오나라 때. 오나라. 왜? 그 질문 나오고 나서 석진이 형 되게 기대했거든. 좋아하는 가수 피 유재석 오나라. 오나라 때. 야, 난 가수야. 석진이 형은 가수가 아니라 노래꾼. 소리 타령하냐? 내가 타령하는 사람이야? 석진이 형은 노래꾼. 악사, 악동. 오케이? 악동. 재석이 열차 타고 참. 제일 먼저 타셨잖아요. 형, 그 열차에 제일 앞에 있다니까, 형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셨잖아요. 형은 진짜 형이라서 내가 이런 말 저기 하기 그렇지만 올 추석에는 살짝 와요, 형. 아, 인사로. 선물 사들고 가요. 형은 한번 와야 돼.